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000명 정도의 학생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해왔고요. 유튜브에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면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베스트 3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이 제일 맞고 또 틀리는 부분이 있는 영상은 어떤 것인지 끝까지 보셔서 잘못된 암기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교 1등이 알려주는 영단어 암기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조회수 186만 회이고요. 똑똑한 친구여서 첫 번째부터 맞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몰랐던 단어에 별표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한 건데 책에 전부 표시되어 있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보는 친구들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어야 모르는 단어만 암기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이 다른 학생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하면 30%만 제대로 체크하고 나머지 70%는 엉터리로 체크합니다. 즉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단어를 다 아는 단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즉 시작부터 잘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둘째, 잘 암기가 안 되는 단어들은 별표를 추가 표시합니다. 이것도 매우 잘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잘 암기가 안 되는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를 다시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고, 쓰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쓰는 건 좀 제외합니다. 초등 800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8000단어를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하고 스펠링은 내신 등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 즉 발음과 다르게 써야 하는 부분만 따로 암기하도록 지시합니다. 지도합니다. 넷째, 예문을 풍부하게 공부하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3년 동안 암기한다고 보면 좋은 것인데 저희처럼 3개월에 압축해서 8000단어를 암기할 때는 단어와 1번 의미만 보라고 하고 응용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의미만 암기하기에도 엄청난 학습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의미가 암기가 다 되고 여유가 생기면 비슷한 말이나 예문까지 보는 것이 저는 이 친구처럼 전교 1등 말고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30번 반복해서 완전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1차 암기 후에 암기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시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지금은 암기가 한 번에 잘 안 되는 단어를 먼저 표시하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역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읽고 쓰고 반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두뇌학습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요. 전교 1등이면 그냥 봐도 암기가 잘 되지만 두뇌학습법을 쓰지 않으면 단어 10개 암기하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두뇌학습법에 대한 것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누적 반복인데요. 역시 매우 현명한 학생이네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누적 반복인데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학원에서는 진도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기 안 된 것 빠르게 체크하고 눈으로만 훑어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적 반복이 필수이긴 하지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대충 빠르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30번 보는 것이죠. 즉 대충 빠르게 30번 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입니다. 즉 재점검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도 매우 맞는 말입니다. 조회수가 높은 이유가 있네요. 여덟 번째, 지속적으로 테스트해서 암기 안 된 단어들은 별표를 계속 표시하고 그 단어들만 집중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즉 암기가 안 된 것을 없애준다는 것은 완전 암기를 향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수시로 복습한다입니다. 이 부분도 맞는 말인데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두꺼운 단어장을 잘 복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A4 용지 한두 장에 암기 잘 안 된 애들만 정리해서 암기하는 과정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두꺼운 단어장이 아니라 자기만의 단어 암기 프린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수십 번 반복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좋은 영상이고요. 한 가지 단어 암기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자면 단어 암기를 도와주어야 하는 학생들, 단어 암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런 상위 0.01%, 전교 1등이 아니고 70%를 차지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과연 따라하고 실천할까요? 역시 좋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천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스스로 실천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단어 암기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